자, 여러분이 만든 짜파구리가 맛이 없는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히는 여러분이 만든 짜파구리가 맛이 없다는 것보다 제가 만들었던, 그동안 만들었던 짜파구리가 맛이 없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좀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든 짜파구리가 맛이 없는 이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너구리와 짜파게티의 비율이에요. 자, 이 비율 때문에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황금 비율은 이렇게 해요. 짜파게티 두 개, 짜파게티 두 개와 너구리 한 개.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인분일 때는 어떡하냐? 혹은 5인분일 때는 어떡하냐? 어쨌든 이 비율로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2대 1일. 이 비율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짜파게티 두 개와 너구리 한개 가지고 만드는 짜파구리, 맛있는 짜파구리 보여드릴게요. 자, 물의 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을 졸여서 비빌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한 두세 개 끓일 정도의 물을 그냥 평소처럼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짜파구리, 여러분이 만든 짜파구리가 맛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면에 간이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이게 따로 놀면 제대로 간이 안 들어서 면발의 맛이, 따로 놀면 맛이 없거든요. 면발의 간이 좀더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핵심이 너구리의 스프를 일부 넣고 면을 끓이는 겁니다. 이 너구리 스프에 반을 넣으세요. 반에서 반이 약간 모자란 정도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간이 좀된 상태에서 면을 삶고, 거기에 짜파구리를 만들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이게 우리가 만든 짜파구리의 차이를 내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면에 간이 배어들게 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너구리 스프에 반 정도만 끓는 물에 넣고 면을 끓인다. 자, 너구리 건더기 스프랑 건더기 스프 들어가야죠. 짜파게티 건더기 스프를 넣고요. 지금 촬영하느라고 약간 짜파게티에 플레이크 스프, 건더기 스프 넣는 시점이 조금 늦었는데, 평소처럼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 이제 면을 넣어야겠죠. 자,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너구리 면을 먼저 넣으세요. 너구리 면이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너구리 면을 한 30초 정도 더 끓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구리 면을 먼저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 2, 30초가 지난 후에 짜파게티 면을 투하합니다. 너구리 면이 별 차이는 없는데 약간 더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구리 면을 먼저 넣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면의 쫀쫀함, 쫄깃쫄깃함이 사실 맛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죠.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자, 이렇게 끓인 다음에 따라내고 볶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끓는 과정에서의 면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동그라미, 이 덩어리를 넣으면은 이 덩어리 형태가 굳어진 게 점점 풀리잖아요. 이 완전히 덩어리 형태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풀렸다. 더 이상 원형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정도에서 끄셔야 돼요. 생각보다 덜 익었을 때 끄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약간 짜파게티 부분이 아직 조금 딱딱해요. 지금 이 형태가 조금 남아있죠. 딱딱한 정도만 좀 없어졌다 싶으면은 끄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지금 없어졌어요. 끕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덜 익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끄는 게 맞아요. 아직 따르기 전인데, 보세요. 스프를 좀 넣고 끓였기 때문에 지금 국물이 마치 조금 묽은 라면 국물 마냥 색깔이 좀 있죠. 자, 이렇게 끓이시는 겁니다. 물 버리고 올게요. 자, 물 버리는 정도는 너무 많이 버리시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남으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냄비를 똑바로 했을 때, 이렇게 조금 흥건하게 물이 보이지 않는 정도. 물이 좀 찼다라는 게 보이면 안 돼요. 대신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남겨두시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진하면 요리가 실패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아직 불을 켜지 마시고, 자, 이제 아까 남겨둔 반, 너구리 스프가 있죠?
나머지 반을 다 투입합니다. 다음 짜파게티 수프를 다 투입하고, 자, 일부러 짜파구리를 만드는데 다른 어떤 부가 재료가 필요치 않아요. 뭐 순수하게 있는 재료로만 만들어야 진짜잖아요. 짜파게티 수프를 다 투입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드시면은 입맛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조금 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짠듯하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짜파게티 수프 두 개와 나머지 너구리 반 정도 남은 너구리 수프를 넣고 약한 불로 이제 볶는 거예요. 제가 짜파게티를 다른 제조사의 짜장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볶을 때 짜파게티는 이제 가루다 보니까, 분말 수프다 보니까 다 뭉쳐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볶는데 조금 귀찮은데, 아, 요거 안 뺐네요.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액상 수프로 되어 있는 짜장을 더 좋아하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짜파구리를 만드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짜파게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소스가 뭉쳐 있기 때문에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너무 많이 볶으면은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말 수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볶아야 되는데 이거 섞느라고 좀 시간을 놓치거든요. 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볶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그래도 있는 재료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넣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니까 시간 맞추기가 힘드네요. 평소에 좀 해먹을 때보다 조금 더 하긴 했어요.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쓰다 보니까 수분이 평소에 먹던 것보다 조금 날아가긴 했거든요. 원래 이거보다 조금은 더 촉촉해야 되는데, 자, 덜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된 상태인데, 역시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수분이 날아갔어요. 확실히 촬영하다가 시간을 놓쳤죠. 물이 조금 더 날아가서 약간 더 짠데, 어쨌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짜파구리 맛있게 끓이는 법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너구리와 짜파게티의 비율. 너구리 하나, 짜파게티 둘입니다. 짜파게티 대 너구리가 2:1이 되게 항상 그렇게 하시고, 물 끓일 때 너구리 수프에 반을 넣어라. 반을 넣고 끓인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면을 투입할 때도 너구리 면을 먼저 넣어라. 한 20-30초 정도만 먼저 넣고, 네 번째, 그러니까 딱딱한 면이 풀릴 정도까지만 끓이고 바로 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적당량 버리고 빠른 시간 안에 볶아내시면 됩니다. 수프를 넣고. 자, 그럼 다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던 짜파구리보다 훨씬 맛있으실 겁니다. 쌍두야, 짜파구리 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뜨거워서.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 비율로 끓이면 과하게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좋아요. 너구리 수프가 반 정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매콤함이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짜파구리라서, 이 비율로 이런 방식으로 끓여가지고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많은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습니다. 한 끼도 못 먹었어?